이데일리 TV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바이오다인, KCT, 동양철관, 호텔신라 샘토까지 넣었고요. 한국경제TV는 바이오솔루션, 원익QNC, 미래에셋 벤처투자,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아엘텍, 황금ST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이렌텍, 코오롱플라스틱, 평화전공, KH바텍, 테이펙스,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담았고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죠. 모트렉스, 잉글우드랩, 뉴, 위즈윅 스튜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한미 반도체, GS건설이 이름 올렸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담았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정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동아일텍을 먼저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오늘 뭐 주가가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저는 충분히 그 약간 저평가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OLED라든지 뭐 LCD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양호한 우량한 중소기업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약간 뭐 IT 쪽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술주의 기술주하고 미국의 기술주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좀 출현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달 고점대가 한 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9,500에서 만 원 사이의 매물 부담감은 계속해서 나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 상당히 좀 급증낙하 했었던 게 있어서. 하지만 저는 뭐 이것을 올 그 3월 지나고 나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아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 12,000원 선 정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한 11시 되기 전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지금까지 네.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뭐 아직은 나온 거는 없는 거죠? 뭐 그 어쨌든 이제 이 패널 디스플레이 관련된 예.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오늘 뭐 증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하게 출발했다가 예. 뭐 약간 그 우려감들이 있어서 하락 출발했다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에 네.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전문 업체 동아엘텍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선으로 네. 네, 잡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테이펙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가 뭐 원통형이든 뭐 각형이든 뭐 말이 많죠. 말이 예.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한 2주 동안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뭐 어느 제품이 더 시장에서 확대가 된다고 될지 모르겠지만 뭐 테이펙스는 양쪽 다 그 관련돼서의 소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면 될수록 테이펙스의 시장의 매출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신다면 2차 전지 안 좋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펙스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 한 4만 3천 원 4만 5천 원 정도의 매물 부담감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가격대다. 저는 뭐 오늘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주초에는 좀 이것저것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찌되었든 시장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예. 의외로 이번 주 분위기 나쁘지 않다. 특히 중소형주들 저는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은 한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3,000원, 42,000원대에서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 충분히 이번 주 가능한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일단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상승 기운이
아직 쉽게 끝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끌고 하신 전략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뭐 올해 들어와서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는 테이펙스기도 한데요. 혹시 신사업 쪽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테이펙스 뭐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신사업 뭐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뭐 따라온 매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신사업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계속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을 넓혀가 나간다는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긍정적이다. 필요는 있다. 그것이 예. 일정 어떤 테마에 휩쓸려서 어떤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계속해서 본연의 그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찾아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요. 1차적인 목표 라인은 그래도 꽤 높게 잡아주셨네요. 5만 원으로 1차적 단기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펙스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오스테 임플란트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주 올라오네요. 네, 예. 오스테 임플란트뿐이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 뭐 디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올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예. 저는 뭐 조금 더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보통 일반 병원 자체의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치과 관련된 시장은 더 영업에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좀 이제 구강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상당히 매출이 정상화될 개연성이 높고 또 중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중국에서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시장을 약간 헬스케어 쪽으로, 의료 헬스케어 쪽으로 영역을 넓혀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 저는 뭐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 임플란트 관련돼서 약간 중장년층 관련해서의 어떤 그 정부 지원이라든지 또 매출, 신규 매출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오늘 한 9만 원 정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0만 원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상방 라인은 한 10만 원 선으로도 잡아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주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이 중에 대장주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더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장에서는 전반적인 뭐 흐름 이슈가 뭐 딱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개별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네. 뭐 오스테 임플란트도 항상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디오 같은 경우도 항상 최근에 보면 주가 좀 뭐 덜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조금 덜 오르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뭐 저는 흐름 자체가 오스테 임플란트가 약간 저평가 인식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뭐 재무 건전성도 이번에 또 개선됐다는 그 얘기도 있네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알아봤고요. 자, 대표님 관심주 차례입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그 비슷한 아까 동아일텍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비슷한 덕산네오룩스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OLED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 TV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OLED TV 자체가 이제 어느 한쪽 진영에서만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진영, 한마디로 삼성 쪽이죠. 삼성 쪽에서 얼마나 대형 패널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항상 좀 관전 포인트인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뭐 그냥 뭐 양치기 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삼성전자는 대형 OLED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올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덕산 에어록스 같은 경우는 원래도 지금 프리미엄 TV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대형 OLED 시장 패널 쪽에 아마 진출을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덕선 네오록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죠. 3만 5천 원에 있던 주가가 한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OLED 관련된 종목군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시장에서도 쉽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깨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하고 이런 디스플레이 쪽은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실 필요가 있다. 시각을 좋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1차로는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고요. 한 4만 1천 원 정도? 이것이 이제 최근 약간 저항대가 4만 1천 원 언저리였기 때문에 4만 1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